지금 저 회전하는 거를 막지는 못하면은 던전 보스는 고사하고 걔도 이동이 안 됩니다. 아무튼 뭐 일단 다시 나가보죠. 일단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지금 다 들어간 것 같은데 왜냐면 나머지 뜰은 너무 높아갖고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. 테이블을 조작하기 키가 짧아요 지금. 아 그러니까 이것도 해야 되는데 계속 깜빡하게 되네. 여기가 있는 것 같은데 다시 나가서 올라가 올라가. 어, 올라갔다. 지금 여기 위에 물이 떨어져서 못 올라갔네. 얼음 마살로 길을 만들어주자. 저런 몬스터는 마력이 아까우니까 화살로 처리하면 되고요. 이런 녀석들은 요 조라 뭐지? 빛나네요. 어? 안 죽었네. 화살로 쓰면 좋나? 어, 아무 통과를 못하는 것 같아요. 아무튼 요거 일단 미리 세팅해서 딱 봐도 여기 통을 타고 이동하라는 것 같거든요. 근데 아까 여기 위쪽에 뚫린 곳을 보니까 위쪽에도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. 일단은 옆으로 올라가는 걸로 하고 싫어하는 몬스터에 뭘 반개? 소금쟁이 같은 녀석인데 달려라. 점프해보자. 어 올라왔다. 스위치를 열어주겠습니다. 샷이 이 구멍 위쪽에 있는데 올라가자 떨어질 것 같아서 다른 위치를 좀 보고 있어요. 어차피 떨어질 거면 올라갈 이유가 없습니다. 이걸로 다시 넘어가 보죠. 위쪽인 것 같은데 그러면 대충 짐 하나 싸주고 떨어지니 녹을 것 같은데 도움이 안 되네요. 아
그렇게 시작했어요. 그럼 목표에서 네, 입구까지 가고 있고요. 그렇다고 지금 그 자니 다시 와야 돼서 그건 또 귀찮은 것 같고 만들었다. 됐다. 올라왔습니다. 보물 상자 또 여기 있었네요. 반대쪽인가? 여신 요정 한 마리. 어차피 떨어질 거 무급이나 먹고 떨어질까요? 다시 돌아 나왔고요. 지금 우리는 양쪽으로 지금 수로가 가동됐고요. 송수관이라고 해야 되나? 이제 다시 위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. 어디 갔어? 강제로 또 들어왔네. 다시 나가자. 해피부츠 같은 게 있으면 좋겠는데. 어? 됐다 됐다 됐네요. 열렸으니까 됐어요. 그러면은 아까 깬 게 저기로 들어가는데 지금 방향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? 여기 들어가 봤자 안 될 것 같고 아랫방인데 여기거든요. 들어가려고 하면 잘 안되고 안 들어가려고 하면은 자동으로 들어가고 힘들어 죽겠네요. 아이고 항아리 다시 깨야 되네. 이 생각은 전혀 안하고 그냥 여기 들어와 버렸어요. 일단 위쪽으로 올라가 보자. 얼음 화살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서 죽이기에 바빴던 이 녀석을 올리면 탈 수 있겠네요. 그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었는데 아유 너 어디 갔어. 올라타 올라타. 아이고 녹기 시작했네요. 도움이 안 돼요. 그 새우 녹았네. 지금 방향이 안 맞아갖고 계속 됐다.
올라왔습니다. 드디어 켤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된 건 좀 더 진행하고 예상하던 대로 자르죠 뭐. 자, 그러면 이 윗방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수로가 당연히 다 연결됐겠죠. 연결을 해놨으니까 올라가. 왜 이렇게 못 올라가냐. 그러면은 입구 쪽으로 가서 밸브를 돌려주면 될 것 같네요. 올라갈 직접 올라왔습니다. 얘들 난방이 없지. 양쪽 호수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 밸브를 바꿔주면 물이 나올 것 같아요. 그냥 멈췄네. 아니구나. 이쪽도 지금 물 분수가 올라오기 시작했네요. 자, 이제 어떻게 넘어가야 되나. 엘리베이터처럼 움직이던 거는 지금 멈춰 있는 상태거든요. 얼음 마살로 갈 수 있는지 가야 되겠네요. 대충 쏘고 넘어갈게요. 이대로는 못 올라탈 것 같습니다. 아, 저기 혹샷이 있었구나. 다시 화살이다. 마력이 괜찮으니까 도전해보죠. 한 타임은 또 이렇게 까먹네요. 올라가. 아, 왜 못 올라가는데 진짜. 아, 가서 안 돼요. 방법이 있나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고 있네요. 이거 열어놓고 입구 쪽으로 가서 혹샷이 닿는지 확인해 봐야죠.
바로가 지금 또 떨어질 테니까 기다렸다가.
되려나? 화살 한번 써볼게요. 저번에도 이런 위치 안 됐던 것 같은데. 딱 던전 부스방인데 바로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. 왜냐면 지금 녹색관에 물이 안 흐르기 때문에 저기 발판이 안 생길 거예요. 역시나 그냥 밸브만 열었네요. 잠깐만 한번 다시. 어, 여기 한 마리 더 있는 것 같은데. 이게 좀 항아리를 빼서 아이템 수급과 요정 찾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. 어, 저기 있네요. 네, 위치가 좀 애매한데 갔다가 빨려 들어갈 것 같거든요. 어차피 나가는 길이라 상관없긴 한데. 그냥 빨려 들어갔어요. 다음 기회. 자, 이쪽 방에 화살이 나오는 게 역시나 얼음 화살이라고 있는 방 같아요. 뭐지? 살아난 건가?
위치를 좀 보고 있는데 지금 안 놓인 게 하나 있거든요. 근데 보물상자 가는 길이랑은 전혀 상관없을 것 같아서 그냥 위치만 보고 있습니다. 그럼 어떻게 올라가는 거지?
어구구구구. 네, 가도 짧진 않네요. 여기가 문제지. 벽에 붙어있어 넘어올 수 있었고요. 샷을 사용할게요. 뭐 또 요정 나오겠죠. 그러면은 총 6 남았네. 그래도 검증을 해야 되니까. 얼음이었나? 아직도 나 어떻게 했나? 숨겨진 동굴이라고 해야 되나? 같은 게 있네요.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. 다시 올려주고 다시 녹여주면 올라갈 수 있겠죠. 자, 옆방으로 넘어갈게요. 좀 5마리인데 보물상자는 2개 남았습니다. 3개를 지금 못 찾았다는 얘긴데. 여기 또 어디서 뭐 있다는 얘기지? 어디 있는 걸까요? 여기도 아직 남아있고. 샷 있는 걸 보면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긴 한데.
일단 뭐하는 건지 모르겠어. 내려가자. 몬스터한테도 요정이 숨어있기 때문에 고맙다. 또 좀 의심을 해보긴 해야 됩니다. 일단 좀 오래 했고, 저는 지금 녹화 전에도 거의 한 시간 정도 진행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마실까 해요. 일단 저장하려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곳 쪽으로 돌아가고 있고요. 자,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